삼성 갤럭시 NX는 4G LTE 데이터 통신망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카메라입니다.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들이 와이파이를 탑재하고 있는데, 갤럭시 NX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GPS 같은 기능들뿐만 아니라 4G LTE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워낙에 LTE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. 뭐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과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, 그 외에 갤럭시 NX를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 갤럭시 NX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사진을 송출하면서 뭐 동영상이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무궁무진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갤럭시 NX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4장의 사진을 보내는데요. 뭐 LTE망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 뭐 보내는데 전송 속도에 대한 품질의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. 물론 뭐 특정한 상황에서 3G망으로 전환이 됐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해당 과정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, 그런 상태에서도 카메라 어플이나 기타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NX를 통한 데이터 송출시에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. 물론 그러나 와이파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인 반면에 LTE는 요금이 좀 과금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설정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.